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위원회 천막 농성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순천 갑 지역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순천대학교 정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해 의대 설립 필요성을 알리고 전라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진남 전남도의원에 이어 오늘 서선남 순천시의원도 일레이 삭발에 동참하면서 전라남도의 공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